오른발 빠져. 역전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붙지 마세요. 자, 이래서 김강정은 2대0으로 울산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4개 체급을 가져가면 우승입니다. 자, 돌려봅니다. 그리고 배지기 시도. 잡치기. 김태성 선수의 대치기가 통합니다. 1대0. 정말 김윤수 선수 통곡할 일입니다. 네. 완벽하게 다 무너뜨려놓고 마지막 판정에서 절 수밖에 없는 것이 허리삽을 좀 더 당겨줘서 해야 되는데. 자, 그러자 주명찬 감독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명찬 감독도 이 비디오 판독 신중하게 사용해야죠. 정확하게 보고 있다가 방금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비디오는 단체전 경기에서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찬스거든요. 예. 아, 판정 내리기 어렵겠는데요. 자, 어느 위치에서 봤느냐. 자, 비디오 판독 중입니다. 바로 본부석 오른쪽에 비디오 판독석이 따로 있고요. 자, 김윤수 선수의 오른쪽 어깨냐, 김태성 선수의 왼쪽 팔꿈치냐. 자, 정말 뭐 찬란데. 자, 야, 아, 역시 뭐 주명찬 감독은 아주 적절하게 판독 비디오 판독 요청이 먹혀드렸네요. 예. 그럼 다시 한 번 더 또 기회가 남아 살아 있습니다. 예예. 정말 아까운 한판이었죠. 김윤수 선수는 완벽하게 상대를 들어서 왼배지기까지 들어갔는데 마지막 허리사발을 완벽하게 당겨주지 못함으로써 비금을 가져갔거든요. 네. 이제는 비디오 판독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선수 둘이 마지막 기술 완벽하게 이제 승리를 가져갈 때까지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놓쳤고요. 한 무릎 옆무릎 튀기. 자, 이렇게 되면 김윤수 선수의 한판이 됐습니다. 김윤수 선수 오늘 잘하네요. 그 상대 개인전 우승자 김태성 선수를 그대로 오면서 자, 뭐 장기전 상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엔 모재혁 감독이 요청을 했어요. 모재혁 감독도 비디오 요청이 있었네요. 자, 정말 치열합니다. 예. 두 팀 뭐 양 팀 감독도 또 기싸움이 전혀 지지 않고 있네요. 자, 모재혁 감독은 어떤 부분을 봤을까요? 할 때, 자, 여기에서 자, 넘어질 때 상황을 자, 봤군요. 아, 이 김태성 선수의 손이 먼저 닿았다는 비디오 판독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자, 모재혁 감독은 이제 저 두 번 다시 찬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아, 이 결국은 비디오 판독이 분위기를 또 바꾸면서 가져가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김윤수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갔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울산대학교 금년도 이미 우승을 한번 차지했는 경남대학교를 물리치고 4강 체제에 한 발을 들여놓느냐. 네. 정말 중요한 한판. 이 한판에 여기서 3대0으로 간다면 거의 뭐 울산대학교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올해 대회는 한림대학교와 대구대학교 그리고 경남대학교 이 세 개 대학만이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금년도 첫 해장기 대회에 가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를 했거든요. 네. 절치 무심해서 이 혹독한 더위를 이겨내고 많은 훈련을 했던 울산대학교. 네. 이 선수들의 피부색을 보면 많이 그을려 있는데 훈련을 많이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고를 받습니다. 김윤수 선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판. 자, 돌려봅니다. 달려매지기. 김태성 1대1. 그냥 넘어질 수는 없다. 그냥 질 수는 없다. 네. 멋진 돌림배지기를 한 판을 가져가는 김태성 선수. 1대1입니다. 경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체급 청장급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자, 이런 실험을 보면 뭐 중계하는 입장에 저희로 봐서도 재밌는 실험, 멋진 실험, 스피드한 실험. 예. 정말 박진감 넘치는 이런 실험을 보려고 우리 또 시민들이 이 더위에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1학년, 뭐 4학년, 학년 차이 없이 뭐 기량이 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은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대1입니다. 아직까지 경남대학교는 한 체급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요. 2대0으로 울산대학교가 두 개 체급을 가져가면서 앞서 있습니다. 세 번째 판. 자, 허리사파 잡아. 청장급 경기. 자, 팔 피고. 오, 홍사파 선수. 홍, 빠지면 안 돼. 왼무릎 세워. 제15회 학삼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대학부 단체전 선수. 결승 경기입니다. 정지야, 정지. 자,
정말 중요한 한 판이죠. 세 번째 판 이번에도 돌려봅니다. 안타리 들어갔어요. 안타리. 결국 김현수 선수가 안타리로 2대1로 청장급마저 가져가면서 울산대학교가 3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